친구들 안녕. 카타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리본 언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카타 언니도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어요. 리본 언니 혹시 밥 먹고 왔어요? 아니요, 밥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배고프죠? 오늘 언니가 특별하게 김밥을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김밥 저 김밥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김밥 좋아해요? 우리 언니랑 같이 김밥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짜잔! 리본 언니, 언니가 준비했어요. 와, 어때요? 보시죠? 빨리 먹어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게요. 제일 목 쓰러지지 않게. 자, 친구들. 계란, 맛살, 단무지, 우엉, 햄, 김치, 김치. 와. 언니가 오늘 김밥을 준비했는데요. 김밥 싸기 놀이 시작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김 있나요? 언니는 슈퍼에서 에고 김밥을 샀어요. 자, 김을 두 장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김밥을, 김을 위에다 넣고 그 위에 밥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친구들 김밥 싸기 놀이 할 수 있나요? 김 위에 여러분 친구들 밥을 올려놓으세요. 밥은 조금, 먹고 싶은 사람은 조금,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그리고 이렇게 언니처럼 먼저 만들면서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 김밥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 리본 언니는 참치김밥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어떤 김밥 좋아할까요? 저는 참고로 소고기 김밥. 거기 들어가면 다 좋아해요. 거기 들어가면 더 맛있다. 네. 계란 넣으세요. 계란. 오양 맛살은 조금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반 갈라요. 네. 그다음에 단무지. 그다음에 우엉 조린 거. 그다음에 햄. 친구들 우엉 싫어하는 친구는 우엉 안 넣어도 되고요. 김치 좋아하는 친구들 김치 넣어도 되고요. 저는 시금치를 잘 먹어요 하는 친구는 시금치 치즈 좋아하는 친구는 치즈 넣으면 치즈.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재료를 넣은 다음에 물을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힘있게 돌돌돌 말아야 김밥이 잘 싸진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있죠? 그럴 때 물을 이렇게 조금 말아서 풀처럼. 우리 친구들 풀 좋아. 알지? 풀. 풀처럼. 김밥. 자, 김에 밥을 넣고. 친구들 꼬마 김밥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까요? 김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조그맣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입이 조그만 친구는 꼬마 김밥 만들어야겠다. 꼬마 김밥 만들어. 그 다음에 계란을 집어넣어요. 계란 좋아하는 친구들은 계란 두개 넣어도 되는데요. 리본 언니는 김밥 먹을 때 꼬다리부터 먹어요? 가운데부터 먹어요? 꼬다리부터. 꼬다리부터 먹어야 진정한 김밥을 먹을 줄 알아요. 맞아요. 꼬다리에 더 많은 재료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언니는 이번에 이렇게 진미채를 조금 넣어볼게요. 진미채 많이 넣을게요. 네, 언니 먹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김밥 완성! 자, 우리 이제 김밥을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잘라볼까요? 네. 이 김밥을 이제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넣어볼게요. 칼에 위험하니까 칼은 어른들에게 부탁해봐요, 친구들. 꼬다리. 자, 꼬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리본 언니가 꼬다리 먼저 먹는다고 했어요. 언니가 먹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도시락 쌀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도시락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김밥을 싸서 예쁘게 썰어서 여기 도시락에 이렇게 넣어서 우리 친구들 소풍 가면 좋겠죠? 요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어디 막 많이 놀러다니잖아요. 친구들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이 완성됐어요. 와,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지. 이제 이 도시락 뚜껑을 닫아서 언니는 어디로 놀러가고 싶어요? 동물원이야. 아, 리본 언니는 동물원에
가고 싶구나. 언니가 김밥을 싸고 도시락을 싸면서 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점심때가 된 거야.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사람들을 다 내려가서 밥 먹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도 먹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건가 봐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 도시락도 똑같이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예수님한테 먹을 거를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면서 빨리 내보내세요 막 얘기하니까 어떤 아이가 예수님에게 우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요? 네! 이렇게 언니가 나랑 같이 싼 것처럼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우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리본 언니? 예수님이 맛있게 드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다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글쎄 그 아까 볼떡이 몇 개라고 했죠? 다섯 개. 물고기 몇 마리라고 했죠? 2마리.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인 걸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러 배불러 할 때까지 먹고 누가 문제지가 다섯 명도 먹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한 명 먹으면 배불러 할 거지만 5천 명이나 먹었대요. 그런데 오늘 언니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도 있지만 그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들도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그럴 때 5천 명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니 같으면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드리구나. 리본 언니는 부끄러워서 못 드리고 배고파서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배고파도 부끄러워도 그것을 참고 예수님께 보리떡 두 마리를 드렸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어떠한 일에 있을 때 용감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거야, 나 욕심쟁이야, 우후후 이런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게다가 용기 있게 네. 지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